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 모두 선거가 다가오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을 텐데요. 이번 주말은 특히 울산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피가 마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오후에는 울산 지역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있고 결과도 18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본선 주자를 가르는 절차가 한창입니다. 울산 지역 여야 양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6개 선거구 가운데 북구를 제외한 5개 선거구에 본선 후보와 경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중구의 오상택 전 청와대 행정관, 남구갑의 전운수 변호사, 동구의 김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 울주군의 이선호 전 울주군수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남구는 박성진 전 지역위원장과 신규명 변호사가 본선 티켓을 놓고 경선을 벌여야 합니다. 북구에는 현역 이상헌 의원과 박병석 전 울산시의회 의장, 백운찬 전 울산시의원, 이동건 전 북구청장 등 4명이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7일 울산 본선행 티켓 확보를 위한 면접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단은 6개 선거구에 모두 17명으로 평균 2.83: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구의 박성민 현 의원, 김종윤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등 3명이, 남구갑의 이채현 의원과 최건 변호사, 허은욱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김상욱 변호사, 박기성 전 울산교통방송사장 등 5명이 신청해 경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남구울은 김기현 현 의원과 박민구 전 울산시장, 이현무 공정한 나라 울산 ESG 실천본부 회장 등 3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북구 울주군의 공천은 양자 대결로 펼쳐집니다. 동구는 권명호 현 의원과 손삼호 전 현대중 사무직 노조 설립위원장, 북구는 박대동 전 국회의원과 정치락 전 울산시의원, 울주군은 서범수 현 의원과 장능인 울산대 겸임교수가 공천 티켓을 놓고 1대1 경쟁을 벌입니다. 17일 있을 면접에서 울산 지역 후보들은 오후 1시 30분 중구를 시작으로 후보자별 5분 내에 선거구별 10분 남짓한 동안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들에 대한 공천 또는 경선 여부는 그동안 진행해온 여론조사, 당 기여도, 당무감사 등의 점수와 이날 면접 점수를 합산해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면접 다음 날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18일쯤이면 본선 주자와 경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총선 도전자들 모두 피마르는 주말을 맞고 있습니다. 제시 뉴스 전우수입니다.